그리고 가장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구동성으로 저는 장기 투자를 원하고요. 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시고 주식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소장님께서 그 터틀 네. 트레이딩이라는 그런 서적을 쓰셨는데 이 터틀 트레이딩이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원래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두 사람의 논쟁부터 시작한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되겠어요. 그분들이 다 주식 투자로 성공을 했어요.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싱가포르를 이제 방문을 했을 때, 그쪽은 이제 식용 거북이를 키우는 그 농장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지나가다가, 야, 거북이도 키우는데 투자자를 내가 키워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우연히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 둘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둘이 이제 그 논쟁을 10년 동안이나 했어요. 과연 할수 있을까 없을까? 그 사이 이제 자기네들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고, 그리고 이제 일정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걸 한번 증명해 보자 한 사람이 이제 손을 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투자자를 키워야 되는데, 그럼 주식을 아는 사람을 해야 되느냐, 모르는 사람을 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유명 신문에다가 공고를 냈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라. 그래서 이제 해서 약 10여 명의 사람들을 선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제가 지은 책과 동명의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들이 했던 거와 제가 했던 건 다른 게 뭐냐면, 그분들은 이제 트레이닝 관점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집단 교육을 시켰어요. 2주 동안. 그러니까 약 10여 명의 사람들을 2주 동안에 커리큘럼을 동일하게 해서 그런 분들을 이제 키워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대략 한 4권 정도 번역이 돼 있는데, 그거 보면 뭐다 성공했다, 뭐 이런 내용들, 뭐 제자들이 쓴 책들도 있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식 투자 증권회사를 한 25년 다녔는데,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주식을 제대로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제에 그 책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야,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시도를 했는데 저는 좀 다른 거죠. 나는 집단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별로 성향이 다 다른데, 집단 교육을 하게 된다라면 굳이 터틀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저도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검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학 그 전국 대학생 그 투자 동아리 같은 투자 동아리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 SNS 상에다 올렸어요. 모집한다. 그래서 메일도 좀 받아가지고 제가 선별을 해서 한 20여 명의 사람들을 2년 동안에 주말마다 1대1로 소희한테 배우면 되게 스파르타식 느껴지는데. 1대1로. 그러니까 2주, 근 대신 이제 매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2주 간격으로, 1대1로 약그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교육은 커리큘럼이 없어요.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할 거면 모아서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숙제를 내주고, 숙제를 검사하고, 첨삭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나마 자부할 수 있는 게, 국내에 나와 있는, 최근에 나와 있는 한 1, 2년 사이에 워낙 주식 서적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서적들을 조금이라도 봤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가면 내가 배가 아파서 왔어요, 머리가 아파서요 하면 의사가 그걸 들어보고 약을 처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 사람의 어떤 뭐그 학생들을 상황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아, 이 책을 보면 되겠다, 이 사람은 여기를 내가 보완해 주면 되겠다. 결국 그러면 차영준, 네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느냐? 라고 이제 직설적으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예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투자자이면서도 교육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타이거 우즈도 지금까지도 저기 골프를 배우고 있거든요. 코치가 있잖아요. 코치가 있는데, 코치가 타이거 우즈보다 골프를 더잘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코칭에 대한 이론을 많이 습득하고 있고, 타이거 우즈가 오늘은 뭐 오른쪽 어깨에 힘이 좀더 들어갔다라든지, 이걸 옆에서 보면서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20여 명이 했는데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한 절반 이상은 좀 성과를 보지 않았을까요? 20여 명 중에 네. 다 도망가고 완전 반전이네요. 다 도망가고 7명 남았어요. 제 책에 쓴 대로. 그래서 그 7명의 매매일지도 제가 책에다가 첨부를 했는데 그분들은 성공하셨어요. 네, 성공했어요. 네.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뭐 떼돈을 벌었느냐 아니냐라는 것들도 있는데 돈을 잃지 않아요. 원금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욕심을 부려서 뭐 200% 300% 났느냐 네. 그게 이제 책 나온 지 이제 1년 남짓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3년여 정도 시간이 흐른 거죠. 3년여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을 떼돈을 벌었느냐? 3년 사이에 떼돈 보면 그거는 제가 터틀 트레이딩을 쓸 게 아니라 미아리 가서 앉아 있어야죠. 그분들은 매년 자기 그 투자 금액에서 따박따박 돈을 벌어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깨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목표를 잡고 그분들은 이제 평생 무기가 생긴 거예요. 궁금한 게 숙제를 내주셨다는데 어떤 숙제를 내신 거예요? 처음에는 책 읽는 숙제고요. 주식책. 이제 책을 읽어오고 그 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러면 또 보완되는 책들을 다 커리큘럼이 달라요. 그래서 책을 읽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종목 발굴을 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분석해 오십시오. 뭐 네이버를 분석해 오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종목을 찾아서 스스로 분석해 오시오. 그러다 보면 성향이 다 나타나요. 그 사람 투자 스타일인지 투자에 다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들을 보면서 저는 단기 매매가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오만이라고 봐요. 단기 매매가 왜 나빠요? 그 사람은 내가 급하고 성격이 급하고 단기 매매에 대해서 손절매도 잘하고 한다라면 단기 매매 할 수 있는 거예요. 장기 매매가 옳다? 근데 장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 주식을 갖고 있으면 매일 화장실 가서 쳐다봐야 이게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네. 마음이 안심이 되는 사람한테 자 핸드폰 끄고 한 달에 한 번씩 열어보십시오. 그 사람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 사람한테는 단기 매매를 가르쳐야 되고요. 근데 내가 단기 매매 머리 아프고요 뭐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장기 매매를 가르쳐야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장기 매매 가치 투자는 무조건 옳고 단기 매매 트레이닝은 무조건 나쁘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건 내 성향이 뭔지를 가장 솔직해야 되고 제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가장 황당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그 부장까지 증권회사에서 이제 영업점에 있었는데 저를 알지 못하고 이제 증권회사 객장에 무조건 쳐들어와 가지고 뭐 주식 뭐 제 관리자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옛날에 관리자라는 제도가 있었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분이 제 앞에 앉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죠. 그러면 그분은 딱 방어막을 치세요. 얘가 이 녀석이 나를 어떻게 사기치지 않을까? 내 돈을 수수료 떼어먹지 않을까? 방어막을 치시면서 하는 얘기가 네. 이구동성으로 네. 저는 장기 투자를 원하고요. 1년에 한두 번 매매를 원하고요. 은행 수익률보다는 조금의 수익률만 나면 만족합니다. 근데 여기서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95%가 5분 내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제가 이제 뭐 성향 분석하고 막, 아니, 그거 말고 오늘 사서 내일 먹을 거를 빨리 얘기해 주시오. 95%가 그래요. 네네. 나머지 5%는 뭘까요? 5%요? 글쎄요. 직접적으로 나는 오늘 사서 먹고 싶은 걸 얘기해 줘. 하는 게 5%고요.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우신 분들이 증권사를 찾아온다라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장기 투자하고 같이 투자할 준비가 돼 있느냐. 제가 가장 또 도망간 사람들의 예를 들어드리면 처음에는 이메일이 구구절절 와요. 그때는 무료로 했으니까. 지금은 터틀 트레이딩 하시겠다라면 제가 강의료를 좀 받아요. 왜냐하면 저도 시간을 내야 되니까. 그럼 뭐 시간에 대한 강의료를 받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그렇게 했으면 이제 막 저도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게 목격이 안 되다 보니까 무조건 하겠다는 사람들을 받았어요. 대학생들 위주로. 네네. 근데 대학생들은 3개월 내에 다 도망가요. 2주에 체감은 있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럴 정도의 의지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들은 그냥 내가 취직도 잘 안 되고 하니 주식을 드는 걸 좀 배워봐서 뭘 해보겠다라는 정도의 의지밖에 없어요. 그런 의지 갖고는 주식할 마인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 30대, 40대를 받아보면 처음에는 책을 읽으려고 해요, 한두 번. 그 다음에 반복해서 책을 저는 10권까지는 최소한 읽히고 20권까지도 읽히거든요. 근데 한 서너 권 지나고 나면 이제 지루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언제 읽어서 내가 매매를 할까? 빨리 당장 나는 매매를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해봐야 되고요. 핑계가 많아져요. 핑계랑 애 굴복하는 거죠. 저는 아, 네.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했던 거나 안 했거나 2년 동안은 우리가 저도 학위 받을 때 그 학사 말고 석사 학위 받을 때 2년 동안 주말이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당신도 집에 얘기를 해라. 2년 정도는 내가 고생을 해서 대학원 다닌 정 MBA를 따려고 하는 정도의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많은 게 아니라 뭐 책도 좀 보고 뭐 하고 하겠다. 그러면 당신 좀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않느냐. 애 봐주고 그래서 남은 시간 공부. 근데 처음엔 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의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이럴 정도의 제시리 모모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한 말이 있어요. 네네네. 제시리 모모가 주식 투자는 결코 게으른 사람의 게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볼 시간조차 없고 종목을 발굴할 시간조차 없다라면 전 주식 투자 하시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주식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내가 은행의 수익률이 불만족스러우니 주식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에서 돈 벌 확률은 몇 프로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퍼센테이지를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사에서 보면 생각하면, 응. 네, 그럼 뭐 거의 한 95%가 손해 본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네. 그거 정확한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냐면 2020년도에 우리 동학개미운동이 활발하게 됐을 때 6월 달에 정부가 그 주식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반대를 했죠. 결국 무산이 됐는데 네. 그때 이제 그들이 내세운 근거의 보도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들 재정기획부 검색해서 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와 있어요. 네네. 제 얘기의 근거는 네. 거기 보면 2020년에 물론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6월 달이니까 아직 이제 초기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거래소에서 자료를 보니까 과세 대상인 주식 갖고 3년 내에 수익이 난 사람이 5%밖에 안 됐다. 나머지 95%는 손해를 보니 그것에 그 5%만 과세가 되니 당신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과세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박 자료를 내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왜 오죽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유언으로 너는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왜 남기셨겠어요? 그분들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그분들은 잘못했고 당신들은 잘할 수 있다? 그건 오만이죠. 그건 오만이에요. 그분들은 노력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분인들. 그런 정도의 노력 갖고 지금 뭐 유튜브 이것도 유튜브 방송입니다만 유튜브 조금 보고 그다음 블로그 조금 보고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번다? 취미생활로 주식으로 돈을 번다? 저는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되고 노력을 하죠. 그 대신 노력을 하면 돈을 버느냐, 노력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지만 확률은 올라가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터틀 트레이딩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썼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제 터틀 트레이딩의 커리큘럼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썼죠. 그런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뭐 예금 이자율보다는 좀 높게 그렇게 이제 가져가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사실 실패 확률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그렇다면 이제 목표를 좀 높게 세워볼게요. 악착같이 공부를 해야지 이제 수익을 볼까 말까 하는 그런 게임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올바른 그러니까 이제 꼭 목표 수익률을 어디에 근거하느냐라기보다는 올바른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게 놀란 게 터틀 트레이딩이 책이 나온 지 지금 1년여 가까이 됐습니다. 네. 1년여 가까이 되면 더군다나 최근에 지금 2021년 가을 들어서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으면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제가 그전에도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직장인 주식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을 냈는데 네.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아 머리 아픈데 무슨 책을 봐. 근데 터틀 트레이딩이 팔려요. 그러니까, 아직도 관심이 많네요. 사람들.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층들 같은 경우 야 이거 주식이 내가 왜 안 되지? 공부를 해볼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상대적인 겁니다만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주식 주가가 빠지면 술로 달래요. 괴로우니까 이거 본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될 방법도 아니고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네이버 카카오 빠지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내가 주식을 산다고 해서 올라갈 것도 아니고 괴로우니 이자 술로 때우는데 지금은 뒤지는 거죠. 제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더라도 이런 거 삼성전자 그때 한번 크게 빠졌을 때 삼성전자 8만 원 깨졌을 때 뭐 유튜브 방송에 참여를 했는데
평상시에 생방송에 들어오시는 분의 한 3배가 들어오셨어요.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리고 터틀 트레이딩 책도 팔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내가 주가가 빠진 술 한 잔 먹고 잊어버리자라는 사람과 게임했을 때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이 이기죠. 공부한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확률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거기에도 커리큘럼을 좀 잡아드렸는데 지금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시는 분들의 트렌드가 과거에는 어떤 뭐 계량 경제라든지 뭐 90년대만 하더라도 계량 경제, 퀀트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행동 경제학 하시는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세요. 우리가 인간이 합리적 경제 주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니까 비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지금 재난지원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소득이 오면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재난지원금이나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25만원에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지만 재난지원금은 그냥 막 써도 되는 돈이다라는 생각이 꽁돈이라고 생각하죠. 꽁돈이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그게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돈의 값어치는 똑같은데 25만원이라는 돈의 값어치는 똑같은데 그거는 뭐 내가 그동안 신세진 친구 가서 25만원어치 술을 한 번에 그냥 싹 거버려도 되고 내가 사고 싶었던 뭐 안경도 좀 바꾸고 싶고 근데 주식 투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물타기라는 거와 피라미딩, 소위 불타기라고 요즘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면 물타기와 불타기 중에 어떤 게 합리적이냐라고 보면 내가 주식을 만 원에 샀어요. 네. 근데 이걸 2만 원까지 보고 주식을 샀어요. 네. 근데 만 원이 됐다 만 오천 원이 되면 내가 본 게 맞았네? 그럼 그 사는 게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잖아요.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 내가 방향이 맞으니까. 근데 인간은 비합리적이라는 게 거기에 굉장히 그 심리적 저항감이 생겨요. 만 원과 만 오천 원을 사면 평균 단가는 12,500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야, 이 바보야. 스스로 외치는 거죠. 스스로 바보라고 외치는 거죠. 만 원에 몰빵을 찍었으면 지금 만 오천 원이면 50% 먹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해서 이거밖에 못 먹냐, 이 바보야. 이런 심리적인 저항감이 생겨요. 근데 오히려 이게 만 원에 사서 2만 원 갈 걸로 봤는데 5천 원으로 빠졌다. 그럼 마음 편하게 물타기를 해요. 야, 평균 단가 내가 7,500원으로 맞춰놨어. 조금만 올라가면 나 이익이 극대화될 거야. 그리고 마음 편해요. 그건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 제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뭐 제 이메일도 공개하겠습니다만 제안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국내 저자 말고요. 국내 저자 말고요. 소위 위대한 투자자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뭐 제럴드 로버 뭐 이런 뭐 위대한 투자자 중에 물타기를 하라라고 쓴 책이 있으면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터틀 무료로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면 뭐 선물을 드리든지. 어떠한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봐도 어떠한 위대한 투자자도 물타기를 하라라는 책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분할 매수란 얘기했지만 그게 물타기는 아니다. 물타기와 분할 매수를 알려드릴게요.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동일한 시점에서 이루어지지만 제 터틀 트레이딩도 아마 썼을 거예요. 분할 매수는 사전에 한 거예요. 사전에 계획된 거예요. 사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원 지금 현재 이것을 세 번에 분할할 것이야, 다섯 번에 분할할 것이야 라고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 정도인데 8만 원 이하에서는 내가 한 3차례 정도 분할 매수해야지. 계획된 거는 인정해요. 근데 계획되지 않고 8만 원에 샀는데 지금 7만 5천 원이야. 비자발적으로 사는 건 물타기예요.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구분한 사람도 별로 없을걸요? 왜냐하면 물타기랑 분할 매수랑 개념이 헷갈리니까.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니 결국 분할 매수는 사전에 계획된 거고 그건 올바른 거예요. 그거는 주가가 오르든 빠지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물타기는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무조건 떨어지는 데 걷다 대고 이제 물타는 거 자체 계획 없이 계획 없이 가장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위 물려간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계획 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잔소리 비슷하게 말씀드리는데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있잖아요. 네. 이 양대산맥이잖아요. 네. 이 양대산맥인데 이거를 같이 쓰는 사람은 그 윌리엄 오닐이에요. 윌리엄 오닐이라는 투자자는 기본적 분석으로 종목을 보고 있다가 기술적 분석, 오닐의 컵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에 왔을 때 사는 거예요. 네. 이건 계획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죠? 일단 차트가 이뻐 보이면 사.
그러다 차트가 깨지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죠? 야, 이 종목 망하는 거 아니야? 재무제표 좀 봐볼까? 야, 이 종목 봐가지고, 야, 이거, 재무제표 괜찮네. 이거 자식한테 물려줄래?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 있나요? 거의 없죠. 그리고 반대로, 야, 이거 정말 가치가 좋아. 내가 이거 사서 10년 동안 묻어둘 거야. 하다가 주가가 폭락하면 어떻게 되죠? 이동평균선이 붕괴됐네. 심리적 저항선이 깨졌네. 야, 이거 10년을 내가 어떻게 버텨 팔아야지. 그건 혼용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약간 계획이 없은. 계획이 없이 거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땐 차트를 보다가 어쩔 땐 하다 자기 합리화죠. 그거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제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성이에요. 저는 매매 일지를 쓰라고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매매 일지는 매매 계획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터틀 트레이딩의 자세한 매매 일지도 있고 제 그 터틀들이 쓴 매매 일지도 그 표본이 있어요. 그거는 계획된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계획이 돼 있으면 세상 일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죠. 하지만 최대한 세상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면 대비책을 세울 수가 있죠.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적응력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투자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 이게 안 되더라. 내가 이렇게 보니 심리적으로 나는 이 부분이 약하더라. 오히려 나는 이 부분이 강하더라.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 계획을 수정하다 보면 나만의 방식이 생기게 되는데 처음에 그 터틀들에게 투자 원칙을 적어와라고 하면 A4용지 한 두세 장 막 이렇게 적어요. 원칙이 없으니까 그냥 뭐 좋은 말 다 써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실제 현실에서는 적응이 가능하냐? 불가능하거든요. 해보다 보면 나중에는 반장짜리를 압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만의 무기가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싸울 수 있다. 지금 봤을 때 내가 이런 상태에서는 주식 투자 안 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주식 투자를 신용까지 걸어 산다. 뭐 이런 원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볼 땐 그게 올바르냐 하느냐? 내가 옆에서 간섭할 거 없어요. 그 사람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저는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